Cheers. 저는 술을 되게 좋아해요. 춤추겠다고 엄마한테 그랬다가 싸대기 한 대 맞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잤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한 사람이 미국인이 그럼 뭐야? 살고 싶지 않았고 살아야 될 의미를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요, 나 북한에서 왔어요. 아무튼 뭐 그래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제가 뒤늦게 술을 배웠는데 지금 아주 그냥 TMI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좀 비가 내리네요. 비가 내려가지고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나를 술 푸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 술을 마시는가 하는 그런 주제인데, 옛날에는 비 오는 날 좀 많이 술 푸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좀 비 오는 날은 되게 좋아요. 빗소리도 되게 좋고 그래서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고. 근데 옛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좀 술을 퍼보려고 합니다. 네, 운동 끝나고 와서 오늘은 이렇게 복분자 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집에서 마실 때는 상의 탈의를 하고 마시거든요. TMI입니다. 북한에서 술을 몇 살 때 처음 마셨냐면요, 제가 7살 때 처음 마셨어요. 이모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이모 할아버지가 남자는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큰 컵에다가 따라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술을 못 마시겠는데 이모 할아버지가 일로 오라고 자기랑 맞상을 하자고 해서 한 반병 정도였어요. 그 25도짜리를. 북한 소주는 25도인데 그걸 먹고 진짜 지구가 하늘 땅이 맞붙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아, 술은 다시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뭐 취해가지고 막 춤추겠다고 엄마한테 그랬다가 싸대기 한 대 맞고 그냥 떨어져가지고 잤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아, 저 뭐 술주사 있냐고 하는데 저는 보통 자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마시면 뭐 필름 가끔 끓을 때 있나? 아, 그럴 때도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술 드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밥을 먼저 먹으라고. 속 베린다. 그래서 술 드릴 때는 먼저 먹지 말라고 했던 것 같고, 아버지도 술을 좀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술을 항상 기분 좋게 드셨고.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마지막 아버지와 제가 군대 나오기 전에 아버지랑 같이 낮잔을 했던 그게 기억이 나네요. 며칠 전에 아버지 생일이었는데 우리 아버지와 낮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습니다. 이거는 사실 비밀 공간인데 저는 술을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보석하고요. 이거는 제가 초록 마녀라는 그 옛날 예술인들이 많이 마셨다고 해요. 고우가 이걸 마시고 길을 찾았다고도 하죠. 한때 와인에 빠져서 와인을 엄청 많이 마셨거든요. 사실은 술을 되게 늦게 배운 편이에요. 23, 4? 그때까지 안 마셨어요. 그때 주변 친구들이 다 술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안 마시니까 되게 오해라고. 네. 언젠가부터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기억나요. 제가 처음 술 마셨던 날. 그날이 한강에서 불꽃축제하는 날이었는데 10월 4일인가? 첫째 주 토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신 날이 10월 첫째 주? 둘째 주? 그 사이에요. 제가 아버지라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다 보니까 좋지 않게 원망 뭐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뭐 가정사를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술을 되게 많이 마시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읽었던 책이 이제 그런 중독 아니면 폭력 이런 것도 유전이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읽는 도중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원망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피를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 유전이 나에게도 내려온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되고 배우고 다시 느끼는 것들이 많아져서 뭐 유전은 유전인 거고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을 꾸려간다 결론에 도달했고, 어느 순간 이제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제가 뒤늦게 술을 배웠는데 지금 아주 그냥 좋아한답니다. 오늘은 주말입니다. 그래서 밖에 바람 쐬러 나왔어요. 한국에 정착해서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당황스러웠던 일들은
많죠.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저에게는 동생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후회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지만 그때는 살고 싶지 않았고 살아야 될 의미를 못 찾았었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저에게는 컸었어요. 한국 와서 거의 근 5년을 진짜 막 눈물바람으로 살았어요. 힘들게 보냈죠. 과거에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의 모습을 잠깐 보여줄 수 있으면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아, 난 나중에 미래에 저렇게 웃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는 걸 알면 그 시기에 모든 것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한마디 한다면 정말 식상하지만 괜찮다, 괜찮아, 나중에 너 웃는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조향방지. 저는 오늘 여기로 왔습니다. 어? 여기는 무슨 주방인가? 제가 뭘 찾았습니다. 도시락통이랑 밥솥. 이거 진짜 우리 집에서 쓰던 거랑 진짜 똑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신기해. 어머, 이거. 이거 건너라고 그런 저희 집에 있던. 우리 집 창문 같아요. 진짜 우리 집이 진짜 이랬어. 유리도 막 깨지고 이래서 짬을 메우고. 저 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었어요. 진짜 와 신기하다. 오늘 여기로 온 이유가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와봤었는데 가족들이랑 부모님이랑 언니랑 같이 와봤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한번 와봤던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왜냐면은 그 벽이랑 떨어졌던 게 저희 집 생각이 나고 이런 볕집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진흙 깎다가 위장하고 그런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엄마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엄마 이거 우리 집 같아, 고향 집 같아. 이거 벽이랑 뜯어진 거 벽돌 안 쓰고 통나무 집처럼 이게 딱 진짜 우리 집 같아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옛말을 할 것 같아요. 가장 당황스러웠고 힘들었던 말 한마디가 딱 있었어요. 무슨 서류가 필요해서 서류대로 구청을 갔는데 북한이탈 주민의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부서가 이제 다문화 부서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서가 위치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 경리서는 아저씨한테 아 혹시 이 부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위치를 옮겼다 그러는데 어딘지 잘 몰라서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외국인? 아, 그거 저쪽으로 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너무 울컥했어요, 순간. 그때 제가 딱 21살이었어요. 어, 외국인 아닌데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한 사람이 외국인이지 그럼 뭐야? 한국인이야? 이러면서 거기서 더 뭐라 할 수도 없고 제가 아, 그럼 그 부서 어딘지 아세요? 이랬더니 어, 저기로 이렇게 갔어! 거기 가면 외국인 그 부서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니까 또 울컥하네요. 그래도 한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더더욱 나를 오픈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 어렵고 나쁜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그냥 그래요, 나 북한에서 왔어요. 그냥 이 정도? 나 태어나니까 북한이었고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북한 사람이고 내가 더 좋은 삶?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으로 왔다. 근데 그거 뭐? 라는 걸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다 신경을 안 써요. 여기 오는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고향에 있던 그런 물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릴 때 그 기억들을 막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게 하는 그런 곳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한국에 온 지 거의 10년 차 돼가고 있다 보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계속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나 한국에 온 지 10년이 다 됐는데 뭐 하고 있지? 뭐 했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 있는데, 어떤 일을 딱 하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오, 왔어? 아, 오늘 너무 고생했어. 너 오늘 이런 일을 했구나. 아, 진짜 고생 많았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그 순간부터는 정말 이렇게 땅 흐르잖아요. 내가 허전함을 계속 느끼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뭔가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아, 진짜 옆에서 토닥여주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런 가족이 없더라고요. 북한에 있을 때, 내가 좀 더 가족들한테 내 마음을 표현을 많이 할 걸,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그래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옛날 같으면 솔직히 뭐 집에서 술 한 잔, 아니면 뭐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또 술 한 잔 하면서 또 뭐 클럽을 간다거나 이제 놀러 가면서 밤을 새면서 이렇게 놀았을 텐데, 아,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요? 그런 곳을 찾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있을 때 잘 하는 게 제일 후회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이번 한 주를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북한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온다면 또 함께 가고 싶은 곳. 사가지고 서로 소원 빌어주고 막 이런 문화 충격이었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청와대 사랑채. 별공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다시.